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네. 솔직히, 일적이나, 내가 부모 쪽이나 그런 근심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뭐가 지금 근심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이제는 말년 정도에는 손자를 보고 살아야 되는 이 연세가 어느 정도는 네네. 되셨어요. 그쵸? 네. 근데 아버지한테 하나의 근심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네.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이 네. 지금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이 자손이 이렇게 나이가 작게 먹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저기 양띠예요. 서른 다섯 여섯 정도. 서른 둘인가요? 그러니까 서른 둘. 네. 그러니까 서른 살 그 무릎 중반 정도 된 걸로 들어오는데. 큰애가 서른 다섯. 아버지, 근데 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아들이 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자손을 보면 왜 무기력하다는 거는 왜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아버지. 네. 이 아이 사주에는 이 아이가 지금 생일이 어떻게 돼요? 음력으로 12월 27일이요. 이 아이 사주에는 내가 직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말을 하자면 끈기가 없어 보여요. 네. 끈기가 없어 보이고 생활력이라는 자체가 나한테는 뚜렷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네네.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 나가 있더라도 네네.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건지 네네. 도무지 이 생활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와야 되겠다라는 이 머릿속에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어디 뭐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그러니까. 없는데 이 저기 그 생활력 같은 게 네. 조금 많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말로 야무지지 못하고 조금 저기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영혼이. 내가 물어볼게요. 네. 25부터 27살에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뭐 특별히 그 이 아이가 25, 27에 분명히 고비가 왔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실패수도 봐야 되고.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패수도 봐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 아닌 배신도 당해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면서 이 아이가 30 정도 됐을 때, 29 정도 됐을 때는 내가 모든 거를 주저앉으라는 형국이에요. 네네. 그때부터 아마 이 아이가 내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응? 지금은 이제 그 나름 이제 조금 이제 저기 추스리고 그러니까 내 말이 네. 맞냐는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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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아이가 23살에 아버지 23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네 집안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산에 왜 바람이 불었을까요? 산에요. 산에 바람이 왜 불었나요? 그러면 산에 선산을 건드렸든가 네. 아니면 부모의 산을 건드렸든가 분명히 네.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 몸 구조를 보면 네. 신체를 보면 허리를 뚝 자른 그런 기분 네. 그러니까 딱 자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맥을 가운데 딱 잘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27살 때 정도 됐을 때는 딱 주저앉은 격이다. 네네. 어느 분의 그 묘를 분명히 건드렸다는데? 글쎄, 걔가 그 나이 때는 그 건드리거나 그러진, 그 우리 그 친가 쪽으로는 그렇게 건드린 것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있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친가가 됐던 외가가 됐던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 네. 아버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자손이 인해서 네. 23살 이 아이가 그 정도 됐을 때 이 그러니까 아이가 변화가 오면서부터 25, 27살 정도 됐을 때는 아예 주저앉은 형국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느 정도 수술했다고 하셨잖아 네. 근데 아니요 전혀 이 아이 마음을 읽어보면 네. 전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형국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서 눈치 아닌 눈치를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두두두두두두 떨고 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응?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왜 금전으로 인해서 네. 금전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왜 실패를 본 걸로 들어오죠? 예, 저기 사기 아닌 왜 사기처럼 당한 걸로 들어오는 예, 건 뭐야? 구체적인 것은 이제 모르는데 돈에 대한 것은 그 확실해요. 저 그간에 일찍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돈 못 모이고 이제 부모들한테 갖다 좀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당했는지 자기가 뭐 도박을 했는지 아니면 술을 먹었는지 돈 출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사기 당했대. 사기. 사기를 당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네. 내가 그랬잖아. 그 27살까지 네. 됐을 때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놓고서 네. 뭐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네. 뭐를 했는지 이게 나름대로 큰 돈이래요. 이 아이한테. 네, 그러면서 그 돈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아닌 그냥 휴지짝이 네.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서 그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격이 되게 난폭해졌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부모하고 이 아이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대화가 조금 이제 저기 많이 뜸했었는데 이번에는 저기 추석에는 집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아이가 사회에 단절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식구들하고의 단절을 분명히 했었을 거라는 네.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올 수전부터 이 아이가 움직이려고 폼을 잡기는 했는데 네. 이 아이가 그렇게 폼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주저앉았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버지 집에 5년 전, 7년 전 그 무렵에 이 집을, 수리를 하신 거예요?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한 8년 전에, 7, 8년 전에 집을 하나 샀었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이 집을 사신 집에서 지금 들어와서 같이 다 사시는 거예요? 엄마 아니 이제 거기는 이제 원룸 하나 사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이제 정리하고 그걸 사가지고 글로 들어간 거야. 거기서 살다가 이제 지금은 또 다른 데서 또 이제 다른.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그 아버지가 집을 사시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조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를 이 자손이 조금 타격을 받았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저기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건 딱히는 아니야. 근데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성주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네. 문서 하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네. 그 타격을 조금 자손나비가 받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손나비는 정신적과 육체적과 내 돈 문제와 이게 엮여 있었을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이 자손나비가 아마 한 7, 8년 그 무렵에 관제라는 게 분명히 꼈었어야 돼요. 관제는
없었고 간제는 무사히 넘어갔나요? 네, 없었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이미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간제가 만약에 이 아이가 무마를 대고서 막았더라면 돈으로 아마 이 아이가 액땜을 했었어야 된다는 소리가 네. 들리는데 네. 나한테는 왜 돈이 그 돈이 한 장으로 보이는 건 뭐야?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우리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형편에는 그 생각 위로 좀 큰 돈이었어요. 한 장. 예. 아 뭐 1억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 이자도 뭐든 해서 이렇게 다 합치면 한 장이래요.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장 정도의 이 자손나비가 아버지의 가슴을 철렁거리게끔 만들어 놓은 자손이다. 네. 그러면서 네네. 아이는 착해요. 네. 정말 아이는 이 아이를 읽어보면 착해요. 착하고 뭐 진짜 악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꼬임에 넘어가면서 이 아이가 이게 엮여 있었던 거지. 지금 날까지 한 10년 그 무렵 정도까지 이 아이가 고생할 만큼 많이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고생했는데. 한 3년만, 응? 네. 3년만 이 아이한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3년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31살까지. 지금 6가지만. 6가지. 이 아이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네. 지금 날까지 아버지가 기회를 안 주신 거는 아닌데, 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왜 나한테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순간순간에 화가 나면, 자손한테 하풀이를 하신대요. 아, 내가 애들을 막 뭐라 그런다고. 아, 부모니까 이제 자식한테 잘 되라고 또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겠지. 뭐라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버지도 욱하시는 성격으로 인해서 네. 순간순간에 화가 나면 이 아이한테 쏟아 붓는 게 있으시대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간에. 어찌됐든 간에 네. 그런 게 이 자손나비가 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다. 네, 내 눈치는 좀 많이 보는 정말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살았다. 내려오고 싶었어도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집을 지금 따로 살아요? 지금 그 아이는 지금 저희 지금 말씀 나눈 아이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산대요. 네, 왜 그러냐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를 못했노라 지금 그러셔. 그게 아버지 집에 내 부모 집에 내려오지 못했던 게 한 5, 6년 됐나요? 예, 오래됐어요. 그 무렵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큰 용기를 내고 내려왔는데 네. 형이 데리고 내려왔나요? 네, 형도 내려오라고 이제 카톡 같은 거 연락하고 엄마도 하고 나도 이번에 내려왔을 때 아주 깍듯하게 전혀 뭐 그런 거리낌 없이 부드럽게 잘 대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예. 야, 네가 서울에서 살기 힘들면은 여기서 형 직장 다녔는데 여기서 다녀도 좋고 너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서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머리가 되게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하다는 소리는 이 잔머리가 되게 잘 굴러가요. 잔머리도 잘 굴러갔을 것이고 이 아이가 혹시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컴퓨터하고 연관된 일을 무엇을 했었나요? 이 아이가요? 왜 그러냐면 무슨 손으로 이렇게 뭘 하게끔 자꾸 보여서 여쭤보는 저기 거야? 제가 그 아이가 돈을 쓴 것은 아니 돈으로 쓴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설명드리자면 컴퓨터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컴퓨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 휴대폰으로 뭐 결제 게임 같은 거 하고 한 것이자 있으면 모를까 어떤 뭐 저기 사업 수단으로서 컴퓨터 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네, 그런 것은 그런 그 일적으로나 뭐 컴퓨터 관련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그런 것 쪽으로 그런 일 쪽으로 분명히 풀어먹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풀어먹지를 못했다. 지금 네. 그러시고 네.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버지 네. 아버지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아버지네 상당한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네가 상이 났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5년 전에는 우리 집안 상은 없어요. 네, 없는데. 왜 나한테는 상문이 들어오지? 분명히 상문이 들어오는데. 5년 전에는 없어요. 저기 그 아이 중에 나한테 형님은 한 12년 정도에 돌아가셨고.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말을 하자면 왜 상문살이 껴있지? 상문살이 껴있고 많이 기운이 가라앉아 있어요. 많이 가라앉아 있고 이 아이가 실패를 본 것도 있지만 그런 집에 대한 기운이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를 하고 싶어도 자꾸 실패를 봐요. 실패를 보다 보니까 아버지 눈에는 내 새끼가 너무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내년 내후년 정도 됐을 때 내년 정도부터 슬슬 이 아이가 뭐를 하려고 움직인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응? 분명히 들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2년만 3년만 이 아이한테 조금 용기와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면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금전적인 거 말고도 이 아이가 여자하고도의 실패를 분명히 봤었어야 돼요. 글쎄 이제 아무래도 젊은 애니까 이제 연애도 도려 하고 그 연애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결혼의 약속을 지들끼리 마음을 먹고 있었던 여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실패를 받노라 지금 그러셔요. 그것과 그런 내막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예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저기 그 여자 사귀었는데 이제 뭐 약간 뭐 버림받았다든지 그런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아이가 말을 안고 그 아이 뭐 이성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일일이 다 연애하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게 뭐 겉으로 드러난다면 모를까. 근데 이제 연애를 몇 번 이렇게 했다는 것 정도는 이렇게 눈치 정도로만 알지 이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실패가 이것도 실패고 저것도 실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라고서 내가 나를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 보니까 내 부모님들도 나를 보기를 되게 좋지를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에 너무 그게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아이가 지금 공황장애라는 변명을 가지고 조금은 사람들과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렵기 시작했다 지금 그러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집안에 술을 좋아하나요? 그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 잔씩 먹는 거지 막 술에 이렇게 쩔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가 왜 집에서만 누워 있는 거야? 지금 그 아이가요? 어디 활동을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게 나한테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 안에서만 뭐 직업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만약 그 저기 제가 이제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아이 말을 하는 걸 그대로 믿는다면은 얼마 전까지 뭐를 한대? 얼마 전까지는 그 지금 이모가 서울에서 제품 회사를 하는데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다른 데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거든요. 이제 노가대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게 맞네 그럼. 힘드니까 다음날에 술과 그걸로 의존을 하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면 또 다다음날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면 가고 자기가 안 내키면은 집에서 누워있고 그런 게 반복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를 아버지 있잖아. 나는 그래요. 이 아이를 뭐라고 하기 전,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한테 조금 믿음을 좀 줘봤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 이 아이 성향이 되게 못됐더라면 내가 아버지한테 다 고칠 텐데 이 아이 성향은 너무 마음속에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고 간절함밖에 없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됐던 게 지금은 너무 후회스러운 게 원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2년만 3년만 고비만 잘 넘겨주고 나면 이 아이가 분명히 조금 다시 용기를 가져서 직업으로 선택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갈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조금은 내려앉은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2-3년 지나면 이제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그런 운이 들어오지도 않아. 왜냐면 지금은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큰일이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여자라면 지긋지긋하고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하대.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치고 이제 총각으로 안 살고 결혼은 하기는 할까요? 그런 애들이? 이 아이 35 넘으면 괜찮아요. 35, 6, 7. 짝은 있어요? 이 아이 짝 있어요. 37만 그러니까.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선이 그렇게 악한 애가 아니라서 지금 조금 이제 그 저기 자기가 굴곡이 있어서 조금 저기 내리막길인데 저긴데 힘든 건데 좀 지나서 저 어떤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아마 나는 내 자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걔를 바라봤을 적에는 지가 그냥 지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은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뭐 그때 좀 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결혼한다커니 애도 낳고 32살 그 정도 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이렇게 옆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 우리 애는 두 남편 못 멀어놓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머니가 90인데 내가 좀 건강했을 때 내가 전에 한 8년 전에 심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원만한데 나한테는 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근심이 자손이 더 들어왔어. 자손이 어머니보다 자손이 더 많이 들어왔고 네. 어머니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이미 사실 만큼을 다 그러니까. 사셨고 네. 이제 솔직히 이제 그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실 날은 그다지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네. 않아요. 네.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나한테는 이 어린 자손 나비가 지금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손이 나한테는 시급하게 점사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이거를 봐주는 게 우선일 거다라고 네.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이거 뭐 이 네. 자손 먼저 네. 점을 봐준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 짝은 이미 이제 내 몸에 병이라는 게 이미 안착이 되셨고 네. 그러다 보면 한 많이 사셔야 1, 2년 정도밖에 들어오지를 그래. 않으셔. 그러면 아버지 계실 때 충분히 네. 아버지가 뒷정리를 하고 가실 수 있는 시기는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갖고 나한테는 크게 들어오지를 네. 않아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그럼요. 궁금한 거는 건강하고 당연하죠. 뭐 막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1년 더 사시든 10년 더 사시든 관계 없는데 그건 어느 누구나 네. 자손들이 네.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금방 보았던 아이 그리고 이제 제가 딸아이가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는데 큰애가 그 자폐인가 보더라고. 근데 지금 6살인데 자폐 그거 지금 저기 받은 것 같은데 그 아이는 6살 4살 그러거든요 애가. 근데 애를 하나 더 낳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미안한 말이지만 이 딸한테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데 만약에 자손을 하나를 더 낳는다면 나한테는 이별수가 들어와요. 이별수가 들어와. 그 말은 이 두
그러니까 딸의 부부 사이가 나한테는 썩 그렇게 좋게 들어오질 않아. 네, 썩 그렇게 나도 보면 어. 너 그러니까 잘 어울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이 방석이 너무 냉정해요. 네. 사이 방석이 너무 냉정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둘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둘한테 관심이 없다 보면 이 지금 딸이 혼자 이거를 가만 이거 혼자를 통틀어서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딸 아이한테는 지금 눈물밖에 보이지를 않고 예. 딸 아이한테는 딸 아이한테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또 삼촌이 또 태어난다 하면 예. 나한테는 이별 수밖에 들어오지를 않고 지금도 못지않게 지금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싸움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정신없이 시끄러워요. 이게 이 자손도 지금 3, 4년을 잘 고비를 넘기라. 3, 4년을 고비를 못 넘긴다면 이 사이방석이 분명히 바깥에서 뻘짓거리를 할래, 안에서 뻘짓거리를 할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한 면이 많고 내 마누라를 떠받들기는 커녕 나한테는 쏙 그렇게 그러니까 눈빛이 좋은 눈빛이 아니라 따가운 눈빛으로 나한테는 들어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자손이에요. 응? 안타까운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 이제 그 큰애는 이제 용띠인데 36살인데 이제 애기 그것도 둘 낳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나한테 이제 손자 손녀죠. 그래도 이제 원망이 잘 그래도 식구들 중에서는 이 큰 지금 말한 자손이 제일 낫다는데요. 네, 그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나마 자손들 중에서도 그나마 낫다. 네. 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며느리인가요? 나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러지. 왜 그러냐면 이 울타리에서 다 이렇게 보면 네. 그나마 이 아이가 생각이나 그런 쪽이 좀 낫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